오늘은 퓨전라이팅 장인이 된 손오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부와 싸울 당시 노계왕 씨는 ちょっと待て 손고크 이따이 どうやって 마진부오 야츠케를 つもりじゃ? 오라토 고한토데 퓨전 쓴다요! 아레나라 카테르! 제때다! 퓨전とやらの厄介なポーズを取る間じっと待っててくれるとは思えんがね 소노바는 퓨전의 자세도 몰랐으며 마인부우가 기다려줄 리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노계양 씨는 포탈 합체를 알려주게 되는데 この포탈라の片方を左耳につけろもう片方をご飯の右耳につけさせるんじゃたったそれだけでお前たち二人は合体できるご飯これを 하지만 포탈라를 못 잡은 소노반 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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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해야 할 손오반을 잃은 손오공은 벤데와의 합체도, 미스터 사탄과의 합체도 생각해보지만 이야, 헤타스도 이마에 이어왔고 낫지 않자니까. 지금보다 약해질까봐 합체를 걱정하지만 결국 사탄과 함께하기로 결정. 그 순간 이승으로 온 베지터의 길을 느낍니다. 잠깐만해, 베지타! 담아떼 고이스 미기노 미미니 つけて 그래! 이때부터 손오공의 퓨전 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부자케르나! 나보다 신용できるか! 하지만 상대는 베지터, 가뜩이나 초사연 3의 힘을 숨긴 손오공에게 삐져 상대도 하기 싫어했던 베지터였습니다. 그렇게 마인부와 싸워보지만 2대1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난도 얕으면 가난해! 야빠 갔다 있으시카네이도! 베지타! 다노무! 코노 포타라오 つけて 그래! 이젠 부탁까지 해보는 손오공. 고도와르! 쉽지 않은 사여인 왕자의 자존심. 손오공은 최후의 퓨전 라이팅을 해봅니다. 베지타! 민나 분이 구하레치마딴다소! 크리린모! 치지모! 부르마보다!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가타이스리바! 혼토니 분이 가타르노가! 가족을 건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베지터. 소야마칸데! 다다! 돈데모네 쯔요사인 나루코토다게 아타시카다! 기어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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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합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베지타! 이토크가! 코노 가타이와 이치도 얍타라! 뭐니 도도 2타이와 모토니 모도레네! 합체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이제야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손오공. 한다도? 하! 겁나 길이길이네 이야 같아! 당해버린 베지터. 땡큐! 베지타! 그렇게 둘은 역사적인 첫 합체를 하게 됩니다. 마인부를 가지고 노는 최강의 전사 베지터로 합체하지만 합체가 풀리게 되고 포타라를 부셔버리는 베지터. 하지만 이들은 극장판에서도 합체를 하게 되었으니 야츠니 가테르 호호가 히토츠 아루 퓨전다. 이번엔 포타라가 아닌 퓨전을 제안하는 손오공. 융고스루 코토가 오마에토 바카나 손나 코토가 데기루가 코레시카 야츠오 타오스 호호와네 오메다테 와카타로. 이번엔 부탁과 설득이 아닌 전공법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기사마토 융고스루 크라이나라 오레와 시오 에라부.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베지터의 마음. 베지타 오메 뭐 신지마뗀다소. 마인부와의 싸움 중 죽은 시점이라 폐폭으로 조져버리는 손오공. 야빠 퓨전은 무리카. 호메와 사이야진의 호코리타카키 오지다문나. 결국 베지터의 왕자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는 손오공. 카카로토 올해도 퓨전시로. 결국에 사여인 왕자 꼬시기 성공. 퓨전의 포즈를 보자 극혐을 하는 베지터. 그렇게 겨우겨우 참고 해보지만 퓨전 실패. 30분 후 재도전. 그렇게 오지타가 탄생합니다. 베지트만큼이나 강한 오지터. 카카로토, 퓨전은 니도도 고멘다소. 베지타, 마타오나. 하지만 이들은 슈퍼에서도 또 합체를 하게 되는데 베지타, 치카라 가시쿠레 포타라다요. 호라타치모 가타이 쓴다. 갑자기 훅 들어온 손오공의 퓨전 라이팅. 돈산도 코쿠산가 갔다이? 하필이면 트랭크스 앞에서 한 제안이라 쉽게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 크크사겠나! 기사마도 갔다이나도 니도도 고멘다! 호라타치 2人가 갔다이시대 치카라 아와세르 그래야되네토 아이츠 부탈스코타 데키네 오메다떼 와카텐다로. 이제는 차분하게 합체해야 할 이유로 베지터를 납득시키는 손오공.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면 베지터만 이상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이오신데 나이 모노니 타이스루 가타이 코우카와 1시간 시카 못하나이노다.
심지어 설정이 바뀌어 이제는 한 시간이 지나면 합체도 풀립니다.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 타협하는 베지터. 何者だ? 俺は ベジータ と カカロット の 合体 ベジット다! そして これが ベジット! 합체만 하면 마인이고 불사신이고 다 때려 부수는 베지트. 하지만 또다시 퓨전을 해야 할 위기가 찾아오는 베지터. 아! 퓨전! 쓰루서! ふざけるな! 기사마토 가타이나테! 펠카! 베지터에겐 지긋지긋한 퓨전 라이팅. 30분간 딱이다! 이번엔 한 시간보다 짧은 30분이란 퓨전 시간으로 합이 보는 손오공. 근데 손오공 단풍손이냐? 베지터에게 퓨전의 자세란 죽기보다 싫은 행동이었습니다. 지구가 나くなっちまうかも 싫은다죠? 다따라 それも 운명이다. 지구의 운명보단 자신의 프라이드가 중요합니다. 아이스르 부르마가 신지마때모 이이노까? 결국 또다시 부르마를 이용해 먹는 손오공. 와, 와갔다! 사사도 오시에로! 결국도 퓨전 라이팅에 넘어가는 베지터. 제트극장판은 별개의 에피소드라 퓨전을 새로 알려줘야 하는 상황. 신다 호가 마시다. 그렇게 또다시 뚱보 한 번, 말라깽이 한 번을 거쳐 슈퍼버전 오지터가 탄생합니다. 난테 유베바이? 에? 포타라노 토키와 베지토다케. 타시카니 나마에가 아따 호가 카꼬이이카모. 콘도와 고지이타다. 난데스카 아나타? 오레와 고지이타. 고쿠토 베지이타가 갓타이시탄다요. 둘이 합체하면 전설의 사이어인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합체하다 보니 아들의 위기의 순간. 카카로토! 야르도! 어? 이제는 먼저 합체 제의를 하는 베지터. 간다! 쇼우다! 악의 사이어인과도 한판. 베지터! 고나타라 치카라 아와세르시카니? 마사카 휴전카! 조단자나이! 그럼에도 아직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베지터. 니가 때노 고기와 이츠다 셀카 와칸네. 이제는 무의식의 극기로 퓨전 라이팅을 하는 손오공. 다케도 고지이타나라 아노 치카라니 타이코 데키는 자네카? 세 번 정도는 설득해야 겨우 해주던 합체, 이제는 한 번만 설득해도 해주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퓨전하! 君たちは 面白い. 名前は? 고쿠토 베지이타네. 고지이타다. 쏘다. 간반 오라. 아래가 ある 限り 오라たちは 思うように 戦えねえ. 베지토나라 ということか. 시간가네. 휴어 붙어봤스. これで 最後だからな. 이제 척하면 척하고 합체를 받아들이는 베지터. 아래오 야르시카네. 다시 또 운 띄우는 손오공. 마사카 퓨전가? 니도토 야란토 있다 하즈다. 그걸 믿었냐? 이마 아이츠오 도사네토. 블루마모 토랑스모 민나 코르사레치마오. 이제는 좀 거절한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건드립니다. 그소타레. 그렇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합체하는 손오공과 베지터. 다테오 도미구라 오마이와 오레가 붙어봤스. 그렇게 강점만 나타나면 합체하는 얘들. 퓨전 라이팅이 익숙해진 베지터는 초사의 포의 힘을 얻고도 이카카 베지타 카카로토, 기사마모 와카테이루 하즈다. 코노 마마자 카테르 미코미가 짓토모 나이. 이모 오라타치가 야르 켜네. 퓨전 쓰르조, 카카로토. 퓨전 시대 야르 때 잇뜨른다.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도 먼저 퓨전을 제안하는 베지터. 나니가 오카시? 이야, 오카신자네. 으레신다. 퓨전 시대 때요. 오메의 口から 聞けたのがよ. 최고다제, 베지타. 긴 시간 시전한 자신의 퓨전 라이팅에 먹혀들어 진심으로 기뻐 보이는 손오공. 누구다, 기사마? 오레가, 오레와 손고쿠데모 베지타데모 나이. 오레와 기사마오 타오스 모노다. 다른 차원의 베지터도 퓨전 라이팅이 물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이츠도 스카우조. 갑자기 기라이다 털어. 그렇게 칸바와 싸울 때도. 메치카브라와 싸울 때도, 퓨와 싸울 때도, 브로리와 싸울 때도, 일성장군과 싸울 때도 합체를 남발하는 이들. 물론 히어로즈는 게임 후보용 애니일 뿐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손오공 퓨전 라이팅 성공.
오늘은 손흥공의 퓨전 라이팅 방법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